이강인 선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강인 선수의 소식입니다. 아까 네. 이제 극장골 가십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강인의 이적을 둘러싸고 구단 픽이다, 뭐 엔리케 픽이 아니다, 엔리케가 선택한 이적이 아니라서 뭐 주전 경쟁 어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공신력 있는 로익탄지 기자가 이강인의 이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밝혔어요. 캄포스 단장이 오래전부터 이강인 지켜봐왔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영입에 찬성했다. 네. 이미 파리와 협상 중이었고 두 명의 유명한 감독이 협상 중이었다. 엔리케 감독과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그 당시에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캄포스는 이 두 명의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강인 영입할 계획이라고 하자 이 두 명의 감독한테 의사를 물어봤대요. 네. 엔리케 감독은 찬성을 했다, 이강인 영입에.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이적에 찬성한 것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인기가 많네요. 진짜 많아요. 자, 이강인 선수 인기 얼마나 많은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왜 얼마 전에 파리에서도 보니까 유니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하루 만에. 금요일에 났나요, 우리가? 응? 금요일에 오피셜이 뜨고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랬나? 다음 금요일에 떴을걸요? 금요일에 떴을걸요? 근데 그 토요일날 거기 그 유니폼 판매하는 곳이 진짜 막 다 줄 서 있고 토요일날 뜨고 일요일날 나왔어요. 그랬나? 아무튼 그 다음날이 주말이었대요. 그래서 네. 주말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갈 수 있잖아요. 시간 관계없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니폼도 다 품절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죽하면 홈페이지에 이강인 퀴즈도 홈페이지에 이강인 퀴즈라는 게 이강인 게시가 퀴즈가 됐어요. 홈페이지에 떴어요. 예, 예. 이강인 퀴즈. 요렇게. 그래서 팬들에게 이강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가벼운 퀴즈를 내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퀴즈 이강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해당 퀴즈를 딱 누르면은 이강인과 관련된 5가지 퀴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요? 여기서 유니폼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게시물이 굉장히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와요. 현지에서도 좀 굉장히 또 인기가 아직 경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예. 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아주 난리난다? 난리가 막 하트 뿅뿅이야. 진짜로 하트 뿅뿅 너무 옛날 말. 그럼 요즘 뭐라고 표현해? 아니 좋다 그래? 아 근데 하트 뿅뿅이야. 하트 뿅뿅이야. 하트 뿅뿅이야. 예. 진짜 파리 사람들 이제 난리 난 거야. 좋습니다. 네. 자 현지에서도 이강인 인기를 지금 많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네. 다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다음 사진. 자 아까 전에 이제 세련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강인 유니폼이 지난 9일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됐는데 이강인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과 마킹지가 하루 만에 이제 판매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전해 드렸잖아요. 현재 이강인 유니폼이 파리 생제르맹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유니폼 많잖아요. 많은 선수들. 그렇죠. 유니폼 중에 1, 2, 3위를 모두 기록. 판매 순위가 이강인이 홈 1위, 뭐 어위 2위, 서드 뭐 3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완전 너무 예쁜 것 같아. 저 흰색. 네. 예, 저거 진짜 이쁘더라고. 아 너무 갖고 싶어. 요즘 예. 그리고 또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약간 그래요? 유니폼 스타일 입는 게 요즘 또 패션에서도 유행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남자들은 그 안유진이 입은 거 봤죠? 지략실에서 그 왜 긴 걸로 약간 바이커 옷 같은 오토바이처럼 왜 여기에 막. 그... 아 죄송한데 이렇게 다 보지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좀 약간 그런 옷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예, 예. 이런 유니폼 같은 것도. 근데 저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아니 저 근데 제가 유니폼을 입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패션으로는 안 어울려요 저는. 뭐 안에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이렇게가 안 어울려서 아예 유니폼을 입을 생각이면 바지도 약간 트레이닝복을 입는다거나 아예 헌매 헌멜 소세지 바지 같은 거? 아,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 시대 아니에요? 아니야. 헌멜 소세지 야, 나도 이렇게. 요즘 거 입어. 안다르 입어, 나도 안다르. 안다르? 아무튼. 네. 이제 여자분들은 저렇게 유니폼에 바지나 어떻게, 뭐 치마를 입어? 청치마?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타일이 다시 약간 밀레니엄 옛날 90년대 시대라고 해서 90년대, 약간 카고 스타일도 굉장히 유행하고 난 카고 싫은데 그쵸 약간 막 볼레로 있잖아요 막 왜 풀하우스에 송혜교 볼레로 같은 조끼 같은 거 근데 그 겨드랑이만 살짝 감추고 그거 유니폼 위에 그걸 볼레로 입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는데 저런 반팔 유니폼 같은 것도 그냥 안 입고 막 셔츠 같은 거 긴팔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해서 입고
근데 이런 유니폼 스타일을 진짜 막 잘 입는 게 그 가수 헤이즈 씨 있거든요. 아 헤이즈 알죠. 헤이즈가 비도 진짜... 오고 그 네. 아, 네. 그분이 진짜 약간 이런 스타일 잘 입거든요. 근데 약간 치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왜 H라인 스커트의 미니 스커트 말고 요즘에는 약간 반 플레어 스커트, 그 약간 저기... 치어리더 느낌 스커트 같은 거예요. 나팔 바지? 스커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스커트요. 예. 갑자기 나팔바지. 아, 죄송합니다. 스커트도 예. 약간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라든지 아, 플레어 아니면 스커트. 주머니가 양쪽에 뽕뽕뽕뽕 달려 있는 카고 스커트. 어. 약간 이런 거 좀 많이 입죠. 아, 그래요? 어. 요즘 그게 스타일이에요? 요즘 그런 스타일이죠. 예. 어. 거기에 막 말도 못 해요. 발에다가 핑클 어. 토시 같은 것도 해요, 요즘에. 옛날 핑클 토시 아시죠? 알아, 알아. 그것도 요즘에 유행이에요. 내가 친한 동생 서미가 그렇게 입어. 송서미 아나운서가. 네, 그렇게 요즘 그렇게 여기 이렇게 팔토시하고. 네, 발에도 해요 요즘에는. 발에도 팔토. 하고. 발에도 무릎까지 그 옛날 핑클에 그런 느낌으로. 아 그게 또 이제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핑클처럼 백팩도 메고 다니고 요즘에 스타일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남자가 하면 KCM이라고 놀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좀 약간 MZ들이 그런 패션을 좀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네. 아무튼 뭐 패션은 또 유행은 돌고 도니까. 아무튼 이강인 선수 유니폼을 제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거기에 정말 이쁘게 좀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한번 좋아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기대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강인 선수 훈련 모습이 이제 속속 공개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 바로 네이마르와 브로맨스를 보였죠. 네. 예. 자, 이것도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강인 네이마르.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자,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브로맨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와, 어머나, 너무 좋아.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야 너도 내 세대인데 뭘 너가 패션을 얘기해. 어머나 너무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하는 어머나 너무 해맑잖아요. 해맑지 않아요? 아, 너, 아니, 잠깐만 내가 86인데 네. 세련이 몇 살이야? 저 91이요. 야, 91이면 내 세대 사람... 내 세대지. 너가 무슨 뭐 갑자기 요즘 MZ세대 패션을 노네. 90년대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바로 이거 뜨자마자 어머나 이거는 진짜 이건 우리 엄마 세대다. 아유 너무 보기 좋다. 아,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진짜 이강인은 뭔가 조카 보듯이 하는데. 아 진짜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슛돌이 트리비 많이 봤거든요. 아 맞아요. 네, 슛돌이 그러면서 이제 국민 진짜 아, 애기 우리 국민 아들이 됐죠. 지승준. 네, 아, 지승준. 골키퍼. 이연두. 연두. 연두 누나. 연두 누나. 그 시대 진짜 연두 누나 미치겠어. 저 봤거든요. 네, 그 시대 연두 누나. 봤거든요 TV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또 저뿐만 아니라 저만 이렇게 환호하겠어요. 아,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면서. 브로맨스예요. 이강인이랑 예. 네이마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이 둘의 호흡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축구 팬들이 또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떤 민족이에요? 또 나 또 재밌는 걸 또 찾아왔다 나. 배달의 민족? 배달 안에 혹시 몰라 배달의 민족 광고 들어올지.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잘한다. 야 광고 하나 좀 붙자 좀 진짜. 그리고 나중에 여기 배달의 민족에서 열심히 그렇지. 배고프다고 출출하다고 쫙 깔아줄 수 있잖아요. 예. 마침 테이블도 민트색이겠다. 그렇지.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민족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또 배달 원분들이 음식과 함께 뭘 담아와 정 담아오잖아. 예, 정 담아요. 네. 우리 국민들 참. 정이 많습니다. 네. 정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네. 예. 자, 사진 어떤 사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봐봐. 네. 예. 이강인의 전 소속팀 마요르카 지금 프리시즌 중인데요. 네. 무려 2,300분이 이 경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팅 내용을 보면요. 한국인들 그새 정 들었냐? 이거 왜 보고 있냐? 지도 보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밑에 또 어느 분이 왜 보냐고요? 몰라요. 또 다른 분이 한국인들 정 진짜 많다. 아직도 마요르카의 프리시즌 경기를 챙겨보고 계십니다. 진짜 뭔가 진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렇습니다.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느낌. 그것도 아 그건 아닐 텐데. 우리 강인이의 제2의 고향 같은 아, 느낌. 아 그건 아닐 텐데. 강인이를 이렇게 디딤돌 해준 곳. 약간 그렇지, 이런 뭐,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있지. 막 우리 지나가다가 영어하고 옛날에 다녔던 윤선생 보면 나 저기 옛날에 나온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아무튼. 아 나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게 왜냐하면 마요르카 경기가 되게 지루했어요. 이강인이 소년 가장이었어. 혼자 잘해가지고 이강인이 팀을 먹여 살렸고 우리 그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는 축구 팬들이 이강인 그 드리블 하는 몇 장면 보려고 패스하는 그치. 몇 장면 보려고 밤을 지새는데 마요르카는 진짜 너무 경기 보기 힘들었단 말이야. 나는 우리 세련 씨가 윤 선생을 빗댔으니까 저는 마치 옛날에
그 재능 교육처럼 재능 학습지 교육? 학습지 선생님이 왔. 나 요즘 갑자기 이제 가끔씩 재능 교육 이런 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추억이 회상되는데 끔찍해. 왜요? 그때 선생님 오면 괜히 그 안 풀었잖아. 그쵸. 버리고 막. 이게 어디죠 선생님? 막. 찢어버. 그리고 막 일부러 거기다 물을 부어. 어 이거 저 물 쏟아가지고 지금 맞아. 녹았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마유룩한 것 같아. 엄마 몰래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숫자 쓰고 막. 예, 좋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지고 나는 왼쪽 친구 오른쪽 풀고 있고 막.